안녕하세요. 전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네크로폴리스 리그에서 몇 가지 밀리 빌드에 대해서 좀 공유 드리고자 녹화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눈여겨본 빌드는 바로 패스. 이건 안 되고 모틴 스트라이크 자이언트 이거 좀 괜찮은데 아이소 크래쉬 같이 쓸수 있나 이거 무슨 애 어스케이크 그다음 요 그라운드 슬램 이러한 스킬들이 아주 괜찮습니다. 스마이트도 있긴 한데, 요거는 예.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얘가 상당히 재밌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여기 세팅한다. 대충 이 정도 기술로 예, 시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 필드에서 볼까요? 얘가 제가 추천하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Volcanic Feature of Snaking.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 기존에 세번 Feature라는 이게 세번 정도 튕기게 됩니다. 근데 퀄리티를 올림으로써 네 번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요런 거를 써가지고 한번더 튕길 수가 있어요. 요런 애들을 쓸때한번더 튕겨 퀄리티가 더 올라가지고 다섯 번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자기 입맛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면 Long day. 만약에 이렇게 멀티스트라이크를 뺐을 때한번 쳤을 때네 번이 되죠. 한 번, 세 번, 네 번, 네번 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번, 네, 됐어. 네. 이거 어쨌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몸 하나에 네번 때리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DPS는 별로 좋게는 안 나오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버프가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뭐 이게 범위 애들은 무조건 얘를 켜야 되고 이제 범위 알죠? 샌드는 범위를 넓게 그리고 블러드는 범위 를 좁히고 데미지를 강하게. 그리고 캣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난한 스킬 중에 하나죠. 근데 점유량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해로 애쉬 가지고 애쉬는 죽을 때 터지는 그 효과가 있죠. 불 데미지 강화도 있고 그다음에 앵거의 이제 중요한 거는 요런 저렴하게 세팅할 수 있는 요런 게 있어요. 앵거 요거 와처 주어를 통해서 화염 관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요즘 또 제가 복귀하고 나는데 보니까 콜트 암즈라고 있더라고요. 뭐 콜트 암즈는 이렇게 걸어놓으면 같이 링크되어 있는 이제 크라이가 자동으로 계속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한 스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시면은 사냥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빨간색, 뭐, 이제, 보그 무난하게, 파워차지, 이런 애들. 사냥은 뭐, 그렇게, 얘가 실제로 기본 네번 튕기기 때문에 아주 멀리까지 갑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멀리까지. 여기까지 여기 이제 샤린 좀 모으고 I expect a better performance. 마나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뭐 빨리
보스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 이제 데미지 좀, 데미지 가겠죠? 그리고. 네. 아주 순삭입니다, 순삭. 두 번째 스킬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스킬. 두 번째 제가 또 이제 추천하는 스킬은 바로 이거. Consecrated Path of Endurance. Endurance, 인내 차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한 번 더 쓸 수 있는 이게 쿨타임이 바이패스 되는 그런 스킬입니다. 얘들을 왜 내가 이걸 하느냐. 얘는 이제 순수한 범위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여기로 가야 돼요. Fist of War. 범위를 한 번씩 엄청나게 넓혀주는 이런 애들 가야 돼. 그럼 이제 효과가 아주 만빵이고 얘는 얘랑 같이 갈 수가 없죠. 트리플 데미지. 그러면 이제 그냥 일단 기본 이제 벨트를 차고 가보겠습니다. 어떤 보고 똑같은 보고로 똑같은 보고로 똑같은 보고로 다시 보겠습니다. 똑같이 원래 사냥할 때는 범위로 갔다가 보스에서 이제 범위를 좁히는. 약간 좀 약한 느낌이 나긴 한다죠. Got no more room in the morgue. Let's talk. You again. 또 중요하죠. 저런 어택 이런 걸 좀 챙겨줘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아직 좋은 걸 먹지 못 만들어 보지 못했지만, 네, 아주 괜찮습니다. 지금 데미지 약한 상태에서 아주 나쁘진 않죠. 이 정도 범위. 범위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범위와 그리고 이제 바닥을 좀 깔아주는. 좋아. 얘는 이제 보면은 얘 좀 요한테 좀 특화가 되어있다. 얘도 좀 더 커야 돼있어. 그래야지. The horde adapts. My spirit is spent. 원대로 써지죠. 렉이 좀 있는데. 리칭 4 most special ability. 오케이. Income damage slowly increase. 이런 걸 가져야 돼요. You will fall to ruin. 잽히고 범위가 넓어가지고 참 이런 스킬이 잘 몰라가지고 아주 괜찮아. Slay them amongst the flames. 이거는 이제 인내 차지를 보고야 발표했어. 장점 렉이 좀 있네. 끝났어. 살상력이 안 좋네. 그럼 이게 지금 이게 별로 안 좋네. 이걸로 바꿔가지고 일단 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샤프넬 and shards abound. 얘는 어우 네 번 튀니까 쉽게 네 번 때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애들이 막 먹죠. 물론 이런 Relentless assault.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지금 뭐. Be torn to shreds. 몇 번까지 돼? 아마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을 거야. 하트코어 아닌 이상. The blood-soaked ground turns against you. The flames race toward you. 이럴 수 있습니다. 렉으로 한방 죽었는데 뭐 예. 조금만 그 컨트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좀 종을 바꾸는 중이네. 어쨌든 얘는 요 번에 묘벨트를 껴야 돼요. 더블 데미지, 트리플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감도 훨씬 좋죠. 그 다음 스킬은 이게 좀 애매한데 얘는. 얘는 맞죠? 이게 몰튼 자이언인데 이거 아주 뭐 다섯 번째 데미지가 뭐 예, 아주 강력하죠 보면 1230% 다섯 번 때렸을 때 1230%의 어떤 그게 있어요. 그리고 히스토리 버튼 보고해서 또 이제 테스트를 해보죠. 얘는 똑같이 지금 많이 때릴수록 좋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때릴수록 보고를 보고해서 다시 한 번. 얘는 좀 순발력이 필요해요. 스테비즈 띠띠만으로 죽어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 띠만해. 물론 잼이 깨야 되겠네. 이런 이런 스킬 저 안 죽어 아마 이게 지금 세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떤 스킬이다 상당히 그 추천하는 스킬은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단점이 지금 정확도가 적중률이 떨어져. 그래서 실제로 범위 스킬들은 적중률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중률 안 맞췄어요. 이게 이런 이제 오브젝트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적중률이 필요 없죠. 범위가.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스트라이크 유튜브 범위는 피할 수가 없죠. 범위는 회피가 안 되고 세월은 이제 스킬이고 두 번째 추천해드리는 게 아이스 크래쉬인데 아이스 크래쉬는 이 쌍수예요. 쌍수 아 그라운드 슬램 이미 양손 무기 들은 상태에서 그라운드 슬램도 한번 가봅시다. 그라운드 슬램은 멀티 스트라이크 좋지만 개인적으로 뭐 이런 범위를 상당히 예, 괜찮죠. 범위가 아주 끝장납니다. 많은 거 보면 하여튼 요런 뭐 알아보겠습니다. 요런 예,
요런 범위 아주 실해요. 실한데 보이는 DP에 비해서 데미지가 조금 구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다 파이어로 지금 다 컴포트를 노력했는데 이거 안 됐네. 이거 좀 있고 얘는 원래 파이어로 컴포트 하기에는 좀 안 좋죠. 이런 스킬 자체가 물리로 가는 게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역시 얘도 요거 근접할수록 데미지 증가되는 몰 데미지 위드 히 크로저 타겟 되죠. 용기 퍼센트 올라갈수록 퀄리티가 올라갈수록 더 장점이 있어요. 이런 범위가 또 상당히 시원해요. 시원한 범위. 이런 거 아주 시원하죠. 범위가 데미지를 좀 풀이더라도 남자다운 그런 필요함들이 아주 쉬워. 살상 이제 어느 정도 데미지에 띠기만 가지고도 잡을 수 있죠. 신기하죠. 띠기가 아주 강력해요. 복권 띠기 얘가 띠기인데 얘도 아주 강력해. 아주 강력하죠. 띠기도 아마 지금 슬램이 된다고. 마나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못 뛰네. 띠기 이게 또 보스에서 더 강력할 것 같은데. Will you wash clean the marks of failure? 좀더 My spirit is spent. 어렵다. 마나 시간 되게 안 해놨네. 여튼 뭐 이런 스킬이 있어요. 있고 그 다음 스킬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스킬부터는 한 소음. 저도 이제 많은 스킬을 다 이제 지금 확보하진 않았지만 요거는 이제 한 손으로 요것도 사실 한 손이 더 낫죠. 이게 그 오브젝트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아이스크래쉬 이거는 이제 쌍수가 돼가지고 메인핸드 집중 데미지에요. 그리고 오프핸드는 범위. 예, 뭐 체크된 무기를 찾기는 좀 그 시기하고 일단은 제가 뭐 쌍수로 가지고 있는 쌍수로 해보겠습니다. 요런 칼과 도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이제 아이스크래쉬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얘는 솔직히 빨리 때려야 되기 때문에 이 피스트보다는 얘는 솔직히 그 아이스크래쉬 요런 번칠이나 이런게 좋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있잖아요 요런거 요거 워터스크2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 먼저 스킬에 맛을 한번 어우 뭐야 인트가 안되네 요걸로 대체를 하고 스킬레드 패스로 그리고 페이스런도 빠지네. 그럼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다 비슷한데 뭐 얘는 요걸로 아이스크래쉬니까 이렇게 요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범위가 아주 범위 이만해지죠. 이만해지는데 이것도 요걸로 해야 되겠는데 느낌이 45이고 이들을 찾고 버블라이저에다가 요걸로 이것도 있네. 아 얘는 만날 수가 없네. 왜냐면 이게 이거는 그거네. 얘는 이제 첫 방이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첫 방이 메인 핸드로 범위가 좁기 때문에
효과를 못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미지는 굴인데, 얘는 지금 이제 버그로 제가 세팅하기는 지금 다 화염이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일단 버그로 한번 가보시죠. 버그 다 써가는데. 근데 이 정도 범위? 범위는 괜찮네. 제가 지금 여기 이제 뽑으러 가 있는데, 아, 제가 볼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이겼어. 립슬램. 그라운드 슬램. 점프. 슬램. 일단 보스. 범위가 상당히 마음에 들죠. 범위가 아주 아주 실합니다. 지금 대충만 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괜찮은 범위로 지금 나오네. 지금 나는 그 칼이라든지 도끼라든지 스킬 자체 전혀 없어요. 지금 대비 그냥 순수하게 스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데미지는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주. 지금 때문에 없이 싸우고 있다고 봐요. 예, 이렇게 요 정도로 제가 또 예, 예, 소개를 드립니다. 나머지 뭐 더 많은 스킬들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밌었기를 바라지만, 예. 또 차차 준비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